상대방이 여러분을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으로 판단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연애가 잘안될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내면의 문제, 즉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일이 이렇게 된 건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소개팅에서 까일 때마다 남자분들은 내가 더 리드를 잘 못해서 그런가? 내가 더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유머 모음집을 사서 읽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고, 여자분들은 아, 내가 좀더 맞춰줬어야 됐나? 아니면 밀당을 했어야 됐나?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대화의 스킬 같은 걸 갈고 닦을 시간에 먼저 외모를 세팅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진짜 여러분들의 연애가 안 풀리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70%의 가능성으로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 맞춰준다던가 너무 사람이 재밌다던가 그러면은 외모를 커버를 칠수 있겠죠. 근데 굳이 그런 스킬들을 통해서 커버를 쳐야 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외모를 디스어드밴티지로 깔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시면 고연봉이신 분들이 본인의 외모는 굉장히 하찮게 여기면서 상대방 외모를 엄청 따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근데 이 연봉으로 상대방 인내심을 커버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기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까칠한 걸까? 우리 자기는 인내심이 왜 이렇게 바닥을 치는 걸까?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쉽게 짜증을 내는 건가? 그럴 때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내가 비싼 선물을 안 갖다 줘서 그런 건가 하면서 비싼 선물을 준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외모를 개선을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잘생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해도 여자들이 그냥 웃겨 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외모만 해결됐더라면은 훨씬 더 연애를 편하게 하실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 외모는 그냥 사람처럼 해다니면 됐지. 아니면 그래도 진정한 사랑은 오직 나의 내면만을 봐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외모가 예선전이라는 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이 외모가 연애 본선전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는 엄청난 사전 정보의 집약체라는 겁니다.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미의식은 손톱에서 나타나고, 청결감은 머리에서, 스트레스는 피부, 그리고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나의 살아왔던 과거 행적들이 빅데이터로 쌓여서 외모에 그대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성격은 얼굴에, 이거는 10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게쭉 쌓이면은 진짜 30대가 되면은 이 정도 성격이 얼굴에 보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는 표정인 건지 무표정인 건지 화난 얼굴인 건지에 따라서 얼굴 표정과 근육들이 그렇게 딱 배치가 돼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40대가 되면은 이목구비보다 표정이 더 중요해지는 나이가 되는 거죠. 우리 얼굴을 결정짓는 거는 피부, 이목구비, 표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부, 이목구비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과에도 돈을 정말 많이 쓰시고, 뭐 성형 같은 것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정성의 딱 반만이라도 표정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피부, 이목구비, 표정 이세 가지가 정말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에 이두 가지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고 표정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아무리 이목구비나 외형이 뛰어나신 분들이라도 웃는 얼굴이 예뻐야 되는데 무표정이 더 예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경찰이나 군인역 역할을 하실 때만 빵 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예뻐야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은 하나의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갈고 닦아야 돼요. 웃는 셀카 하루에 100장씩 찍으라는 이야기 제가 자주 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난다. 남녀 할것 없이 키 마이너스 110.
이 수치를 체중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외모 점수가 10점 만점에 6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또 미의식은 손톱에서 겨털 있는 여자애들이 솔로인 것처럼 남자애들은 손톱만 봐도 솔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 지금 솔로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 뭐 유리한 것인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대에게 더 끌리거든요.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좀 도전의식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좀 인기가 많은 스타일의 남자,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좀더 경쟁력 있는 상대를 원하죠. 그리고 청결감은 머리에서. 저는 솔로들은 머리 매일매일 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 잡은 뒤에는 가끔 뭐안 감을 수도 있지만 솔로 시절에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헌팅을 당하고 헌팅을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올해의 연애 키워드는 헌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모자 쓰고 다니지 마시고요. 머리 맨날 감으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모 꾸미기는 이성 사귀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하도 채널에서 머리를 기르라고 하니까 한 번씩 댓글로 내가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를 길러야 되나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찍은 남자는 다 넘어온다. 이런 분들은 머리를 안 기르셔도 돼요. 숏컷을 하든 단발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찍은 남자애들은 나한테 안 넘어오고 왜 맨날 애매한 놈들만 나한테 대시를 하냐? 이런 분들은 머리를 기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키 마이너스 110에 맞춰 머리도 가슴 밑에까지 여기까지 기르시고 고데기도 하시고 웃는 셀카 하루에 100장씩 찍으시고 무릎 위에 오는 치마를 입고 다닌다. 이 다섯 가지를 다 했는데도 내 연애가 잘안 풀린다. 계속 솔로다. 소개팅이 안 들어온다. 남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다. 그렇게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정말 내면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연애가 안 풀리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조건 을다 충족을 했는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체중을 맞추고 내가 미용실에 한 달에 한 번을 가고 얼굴에 있는 점이랑 수염을 레이저로 다 밀어버리고 웃는 셀카를 하루에 100장씩 찍는가. 저는 솔직히 요즘 남자분들은 고데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모를 디스어드밴티지로 쓰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상대방한테 내가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이 정도 노력은 한다 이렇게 의지 표명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사람처럼 해다니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남자한테, 여자한테 좀잘 보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남한테 좀 맞춰줄 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뭐 뚱뚱하고 머리에 새치가 한가득 있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없다거나 뭐 뿌염이 안돼 있거나 눈썹, 수염, 손톱, 겨털 이런 걸안 깎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긴 머리 남자분이나 숏컷 여자분들을 보시면 저 사람은 이성한테 잘 보일 의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든다는 거죠. 혹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줄 단한 사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로는 나 남자 만나고 싶어, 나도 여자 만나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만 진심인 거지 나머지 시간에는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옆에서 보면은 그 사람 시간을, 돈을 어디에 쓰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내면 무세인 케이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성들은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제외시키고 이성을 찾죠. 외모 예선전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외모는 곧 상대방의 인내심을 결정짓습니다. 예뻐서 참는다. 그 오빠가 잘생겨서 자꾸 생각나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도 절대 농담이 아니죠. 우리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일단 첫 번째, 말이 곱게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흥분이 돼가지고 피로감을 잘못 느낍니다. 세 번째, 화가 얼굴만 봐도 저절로 풀립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일단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웃음이 나오고 험악한 분위기 형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애가 잘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애가 잘 굴러간다는 건 애초에 두 사람이 정말 찰떡같이 잘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둘중 하나가 처절하게 맞춰주고 있을 가능성도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미모가 곧 상대방의 인내심 정도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흥분으로 도파민이 나와서 그 본인 체력 이상의 짓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4시간 운전해서 찾아가도 전혀 안 피곤하다던가. 그게 아니라면 뭐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하나하나 다 맞춰줘도 그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피곤해져요.
그게 그 사람의 내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외모가 내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으니까 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모든 걸다 맞춰준다 한들 그냥 내 눈이 즐거운 사람을 선택을 하겠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그런 선택을 할것 같고요. 여자분들도 어릴 때는 그러다가 결혼할 때 되면은 확실히 그 비율이 엄청 낮아지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 여자의 차이가 나는데 남자분들은 여자의 외모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남자의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못해서 안 꾸미시는 경우들이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남자를 볼때 그렇게까지 외모에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볼때 그렇게까지 집착을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 꾸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TMI로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으로 판단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데리고 번화가로 가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집 가까이, 집 근처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자분들이 차은우님이랑 사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분이랑 사귀면서 맨날 자취방 데이트만 할수 있는지, 비밀 연애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외모가 연애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외모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빅데이터 보고서입니다. 두 번째, 외모 꾸미기는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외모에 따라서 상대방의 인내심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유의미한 밀당은 더 예뻐지는 것뿐이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가시밭길로 이렇게 빙 둘러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가성비가 높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형화된 미의 자신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일 때 가장 미모가 극대화가 되는지 그거를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자존감 형성에도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올해는 꼭 미모리즈 갱신을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설바.